지릉닭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일부 강의에서 이제 좀 빼뜨렸던 좀 중요한 거를 먼저 깔고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아까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딴짓을 해야 창의성이 생긴다고 얘기할 때, 근데 그 창의성이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유용한 창의성이 있고 무용한 창의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용한 창의성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여러 번 했던 생각을 자기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창의적이 되고자 하면은 그 분야에 지구상의 최고의 정점의 학자까지 능가를 해야 돼요. 거기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용한 창의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도달을 못하더라도 자기가 훑어는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하고 다른 걸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창의적인 거를 모아놨지? 그게 교과서야. 왜, 교과서를 왜 공부하는 줄 알아? 그거랑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교과서예요. 그래서 어떤 기초나 내공을 닦지 않은 상태에서 딴짓은 이제 그 뇌과학 연구 사례에서 이게 있어요. 이제 사람이 전두엽 쪽이 이제 치매가 오게 되면은 본능적인 뇌가 좀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치매 환자 중에서 갑자기 그림을 잘 그리게 되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치매가 걸렸을 때는 갑자기 못 그리던 그림을 잘 그리기 시작해요. 왜냐면 보는 대로 자기의 선입견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능력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입시학원에 다닌 것처럼 그림을 아주 잘 그리게 돼요. 일반인이 전두엽이 망가져가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관되게 사실화밖에 못 그려요. 그런데 미술 전공자가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을 하다가 이 사람이 치매가 걸린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초중고등학교 때 미술을 습득했고 이미 사실화 단계를 넘어섰잖아요. 이 사람이 치매가 걸리면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실화는 이미 자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습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두엽이 망가지게 되면서 망설임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그림이 좋아져요. 더 생동감 있게 되고 더 프로 화가처럼 더 세계적인 화가처럼 그림이 바뀌어요. 똑같이 치매가 오는데 이게 기초의 중요성이에요. 기초라는 것은 그러니까 치매가 왔다라는 게 릴렉스의 단계로 간 거거든요. 자기가 남들을 전혀 이제 의식하지 않는 단계로 간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단계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림을 잘 그려야 됐다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면서 자기가 원래 배웠던 거하고 자기 본능에서 나오는 게 이게 믹싱이 되는 거예요. 미술 전공자가 치매가 걸리면 그림이 갑자기 아주 169 그림으로 바뀌어. 근데 일반인이 치매가 걸려서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고2, 고3 수준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릴렉스 하기 전에 점검, 기초적인 점검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1단계라는 그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풍기라든가 양분을 스스로 찾는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지릉답을 통해서 다시 보충 설명을 할 거고요. 중요한 것은 목이 말랐을 때 우물을 파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교육이. 목이 마르기 전에 어떻게 우물을 팔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야지 긴급주유, 그러니까 목마를 때 목을 축일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일과 놀이와 취미가 구분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것이 일이거나 공부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되게 목이 마른 다음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그 호기심을 가지고 딴짓을 한 사람들은 그 호기심이 어느덧 고수의 경지로 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아이들이.
그 분야에서만큼은. 그 분야에서만큼은. 그래서 아까 창의성에 3C가 있다라고 낭독을 했는데, 그게 큐리어시티, 호기심하고, 캐릭터, 인격이나 성격하고, 컬처, 문화란 말이죠. 그 세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어떤 게 더 먼저냐는 것이죠. 문화와 호기심과 캐릭터 중에서. 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문화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왜? 문화가 없이는 호기심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호기심 이후에 자기가 뭔가를 즐겨하는 그 뭔가 그 활동에 대한 사랑에 빠져야 돼. 그 일에. 윌리엄 제임스의 전쟁과 사랑과 확신 중에서 그 사랑에 지금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애들이.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빼야 돼요. 그럼 두 가지밖에 안 남아요. 사랑하고 확신만 남는단 말이에요.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근데 확신이라는 것은 그건 분위기예요. 엄마 아빠의 분위기가 그 확신을 좀 많이 좌우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아이의 호기심을 죽이지 않으면서 아이가 뭔가 활동을 막 중독되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좀더 가급적 좋은 중독이 되게끔 만드는 게 좋죠. 어쨌건 사랑은 중독이에요, 그게. 그걸 안 하면 못 견디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먼저고 호기심이 두 번째예요. 인격이 세 번째입니다. 발달 순서가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자녀 양 아동 양육을 할때 특히 초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엄마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생활 습관을 잡아야 되고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하는 아이로 길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인격, 캐릭터하고 큐리어시티의 발달이 서로 부딪힌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의적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싸가지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싸가지 없는 면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일수록 도벽이 있습니다. 훔치는 걸 좋아해요. 훔치는 걸.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 애가 도벽이 있었다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애는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 문구점만 가면 뭘 훔쳐오거든. 박수를 쳐야 돼, 박수를. 그리고 싸가지가 없어, 애가. 막 나한테 대들어. 엄마가 말한 그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조금 들어줄 똥 말똥하고 아홉 가지는 절대 안 들어줘, 애가. 할렐루야. 우리 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타고난 애다. 도벽이 있는데다가 싸가지까지 없어.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호기심의 바탕입니다. 그 훔치고자 하는 욕심이 아이디어를 훔치는 거라는 욕심으로 연결이 돼요. 그 도벽이. 그게 잘 성숙했을 경우에. 잡초와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그 성경에. 그래서 가라지를 지금 뽑지 마라. 지금 가라지를 뽑다가는 알곡의 뿌리까지 상할까 걱정이다. 그 문구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생활 습관 잡겠다고 뭐 예의 바른 애로 만들겠다고 막 가라지를 막 뽑아버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진정 나중에 발휘되어야 할그 큐리어시티, 호기심이 죽어버려요. 아니, 착하고 발달들은 뭐 하냐고요. 그냥 백수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그 수당 받고 살아야 돼요. 일단은 좀, 그래서 여러분 법적으로 형사 책임을 지는 게만 14세죠. 만 14세부터잖아요. 또 무슨 얘기냐면 중2 때까지는 이렇게 범죄 행위를 해도 가만 놔두란 얘기가 아니라 그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얘 인격을 살리기 위해서 호기심을 죽이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선풍기예요. 선풍기. 바람. 바람 중에 하나예요. 선풍기가 여러 개가 있다면, 우리 애가 싸가지가 없고 도벽이 있는 것까지도 선풍기를 꺼버리는 게 아니라, 얘에게 어떤 필요한 어떤 바람이 불고 있구나,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된다. 그럼 그 선풍기를 없앨 게 아니라 이것도 얘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 그 싸가지 없는 거를.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 가져가셔도 돼요. 자, 여기.
자, 이제 질문자 마이크 주세요. 이것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질문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두 번째 뵙는 것 같은데? 네. 바다로 꿈꾸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다가 그렇게 바다로 꿈꾸게 되는 이유가 오케이. 뭡니까? 캐릭터, 자, 컬처하고 큐리오스 되고 캐릭터 연장선상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캐릭터라는 것은 인격이라는 뜻도 있지만 특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에서의 그 역할이라는 뜻도 있어요. 캐릭터라고 그러죠. 캐릭터가 좋아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영화 볼 때. 예. 캐릭터라는 것은 컬처와 큐리오시티, 즉 어떤 다양한 문화와 자기의 호기심이 그 방황 속에서 그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BTS를 키운 그 누구 있잖아요. 방시혁 씨가 자기가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될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음악 산업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를 꿈꾸게 된 계기는 첫째는 제가 이제 문화 자체가 집안의 문화 자체가 뭐 공무원이 되라거나 뭐 이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우리 집이 다 열려 있었죠. 이렇게 뭘 해도 되는. 열려 있었고, 또 그림 좋아하잖아요. 어렸을 때. 대부분 좋아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학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서, 수학 공부하는 대신에 미술 학원을 다녔다.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냥 화가 된 거지. 태어나면서 막 신에 계시고, 너는 화가가 돼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질문 또. 네. 네, 중학교 자녀가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알기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자라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독서라고 알고 있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 이렇게 크는 거 보니까 모든 교과서 외의 지식을 그리고 동영상, 핸드폰 이런 간단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걸로 통해서 습득을 하고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절대 쓸데없는 거라고 단정짓기에는 다양한 동영상을 보니까 그거를 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요즘 세대 이제 산업이 변하면서 그렇게 습득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책을 계속 읽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네네네. 예,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제 유튜브 고리들 TV 고리들 유튜브 좀 들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이제 리트러시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뭐 문해력 이렇게 표현할 수 문해력 또는 뭐 뭔가 의사소통 능력 또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텍스트의 시대가 간다라는 것은 20년 전부터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문자의 시대에서 영상의 시대로 간다라는 거는 그 이야기는 거의 20년, 3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독서라고 여기서 쓰긴 했지만은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독서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 않는다는 내용이 또 많아요. 책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무엇을 읽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도 읽는 것이고 영상을 읽는 것도 읽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것도 읽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도 리터러시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특히 영상 미디어, 컴퓨터, 뭐 코딩의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보는데 인공지능이 코딩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한번 해봐봐 그러면 인공지능 해주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 리터러시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 돈이 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책 낭독에서 나왔지만
인간들의 본능하고 인간들의 편의성, 즉 사람들의 행복을 더 재밌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하는 부분들, 또 쾌감까지, 뭐 쾌감을 느끼게 해주고 이런 부분들로 경제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성공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디어만 보든지 책만 보든지 뭘 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 애가 즐거워한다면, 우리 애도 인간이잖아요. 우리 애가 이걸 즐거워한다면은 다른 사람도 그걸 즐거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행동이 우리 애가 좋아한다면은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 확률이 높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게임이 됐든 뭐가 됐든 더 일찍 그것을 시작하면 하는 게, 마치 모차르트가 일찍 피아노를 시작했듯이 피카소가 아버지가 미술교사 했잖아요. 더 일찍 시작했단 말이죠. 지금은 무엇든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얘가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써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인간을 이해해 나가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즉 인문학이라고 했을 때, 인간의 문이라고 했을 때 게임하는 것도 인문학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감자 키우고 이렇게 농사만 짓던 할머니들이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농사 짓는 것도 일종의 인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셰익스피어가 직접 연기를 한 다음에 극작가가 됐잖아요. 현재 그 아이 자녀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 스스로 미래 사회의 일상을 현재 체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미래 사회 게임 인구는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요. 책보다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단지 장점은 있어요.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맞는 두뇌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책 읽기에 맞는 두뇌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4분의 1이라고, 25%라고 봐요. 좀 좁게 보면 15%예요. 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두뇌는 15%밖에 안 돼요. 5명 중에 1명 정도예요. 나머지는 책과 상관없이 성공을 해야 돼요. 적성을 봐가면서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나쁘게. 앞으로는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기업에서도 승진을 더 잘할 것이고 CEO도 될 것이고 돈도 더 잘 벌 거예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독서까지 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좌뇌가 발달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뇌과학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태생적으로 좌뇌가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얘는 우뇌가 발달한 거야. 그럼 엄마들은 쉽게,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아이들의 두뇌는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 어디에서부터 계기가 생길지 몰라요, 동기부여가. 근데 얘는 원래 체질은 우뇌형 체질이야. 그림을 그리고 음악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아무튼 시각예술이라든가 디자인을 하는 게 훨씬 나은 애야. 근데 우연히 사촌 뭐 오빠나 사촌 형이나 옆집 형이 독서광이 한 명 있네. 그래서 얘는 자기 적성에도 맞지 않는데 경쟁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잘 안 되죠, 당연히. 막 난독증이 있고 막 안 돼. 이게 좌뇌가 발달해야 책을 읽는 거예요, 원래 어려서부터. 그거 다 타고난 거예요, 그게. 책이라는 게. 안 되는데 그 계기가 있는 거야. 옆집 형이 독서방이다 보니까 자기도 막 따라하고 싶어지는 그런 모방 충동이 있잖아요. 막 읽어. 그랬더니 그런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얘가, 그러니까 옆집에는 책 읽는 걸 좌뇌에서 주로 처리를 하는데 이 친구는 우뇌에서 이걸 처리하더라는 거야. 왜? 우뇌가 더 발달되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 2차적인 현상이 너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얘는 한 단어를 읽을 때마다 이미지가 동시에 떠오르거나 아이디어가 동시에 떠오르는 아이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게임을 좋아하는 애가 책을 읽는다. 훨씬 더 성공하죠.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책을 못 읽는 체질로 태어났어. 그런데도 책을 읽었어. 어떻게든 좋아하게 됐어. 억지로 읽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억지로 읽히면은 억지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책을 싫어하게 되니까. 책을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인이 돼서 내가 필요한 책을 읽는데 잠이 와버려. 내가 필요할 때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 강제로 읽혀버린 거야. 책은 졸리는 거가 완전히 두뇌의 체면처럼 각인돼 버렸어. 성인이 돼서 예를 들어서 고추 농사를 시작했어요. 이 양반이 고추 농사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싶은데 다 읽는 거야. 찾아보니까 블로그에도 읽는 거고 책도 읽는 거야. 근데 읽는 거 어려서부터 너무 치를 떨었어요. 읽는 것 때문에 포기해버려요. 정말입니다.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예요? 고추 농사도 제대로 못 짓게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책 읽는 걸 강제로 읽혀버리면. 왜 얘는 커서 필요할 때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뭐든지 그래서 억지로 주입하는 거. 아까 비닐하우스에서 영양액을 막 강제로 주사기 넣어버리는 거.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주사기 혐오증이 생겨버리잖아.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질이 분명히 있고 책에 맞는 체질이 있고 영상에 맞는 체질이 있지만 그 반대쪽으로 호기심을 갖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너는 원래 이걸 하면 잘할 텐데 왜 이걸 하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반드시 거기는 놀라운 시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어렵게 하는 거야, 어렵게. 노래 못하는 애인데 계속 노래를 하겠다고, 과수하겠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미치겠어, 내가 들어도 못 들어주겠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막 도전을 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방송국 PD도 만나고 막 해요. 나중에 엄청난 매니지먼트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얘가 방송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하도 빌고 다녀가지고 하도 나 좀 키워달라고 빌고 다녀가지고 방송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얘는 되지도 않을 분야에 가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야.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아. 냅두세요. 그 인생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최소한 50년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55세까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55세가 될 때까지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작가님 그 말씀을 처음부터 들으면 사실 조금 중간 부분까지 설명을 제가 아이를 키우던 방식이나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지금 마지막에 얘기해 주시는 부분 뭐 게임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아주 기분이 좋았던 게 좀 좋아진 게 저희 아이가 아들인데 이제 게임이 좀 빠져서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책을 또 많이 읽어요. 오. 근데 이게, 아주 좋아. 조합이 아주 좋아 지금. 아주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 한 가지 고민이 뭐냐면 네. 저희가 저희 부부나 이제 저희 가족들의 분위기가 유교적인 좀 아하. 그런 게 되게 좀 많은 집안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네. 아이를 조금 예의 바르게 그렇죠. 네. 그 캐릭터에 강조를 하는 거야. 네. 캐릭터 예의 바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의견 분명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어른들이 버릇없이 볼 수 있고 아하. 그런 부분이 저희 눈에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키우면서 그런 거를 되게 강조를 하고 키웠었거든요. 아하.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네네. 그래서 게임에 빠지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독서를 어릴 적엔 좋아했으나 게임을 좋아하게 되면서 독서를 조금 멀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독서 관련 활동을 좀 많이 해보고 사서 있으면서 책을 아이에게 많이 접해주려고 강제적으로 조금 한 부분이 최근에 더 많이 생겼어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네. 너무 강제적으로 하지 마시고. 네, 근데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책이 좋아라고 물으면 책이 나쁘지는 않은데 내가 골라서 읽을 수는 없고 엄마가 골라준 책이 다 재밌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교육을 할 때 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게임을 해도 되게 그냥 놔둬버리고 독서도 자기가 그냥 하게 놔둬버리고 자유롭게 자기 선에서 선별해서 그냥 할 수 있도록 놔둬버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최대한 조금의 강제는 넣어서 환경을 계속 독서적으로 만들어주고 게임은 또 그냥 하도록 놔두는 게 맞는지 좀 많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일단은요
호기심이나 그 성격을 주변 사람들,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이제 우려스럽기 때문에 자꾸 교육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사람들을 안 만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격리시키세요. 그러니까 보통 몇 살까지 격리를 시켜야 되냐면은, 14, 15세까지, 예의를 강조해야만 할 상황을 데려가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의 때 이런 적, 한 적이 있는데, 7세 전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샤브샤브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절차도 복잡하고,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게. 독립된 방으로 들어가면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횟집에 간다, 그러면 문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만 들어가서. 그럼 얘는 그 안에서 떠들거나 해도 옆집에 크게 들리진 않아요. 자기가 식당에서 막 말썽 부리는 애잖아요. 그럼 독립된 방이 있는 데만 가면 돼요. 샤브샤브 좀안 먹으면 되잖아요. 부모가. 근데 꼭 그런 데를 데려가. 데려가는 목적이 뭔지 알아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시켜야 된다. 데려가지고 조용히 해, 앉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해롭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음식만 생각하는 거지. 영양분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식당에서 조용히 시키는 게더 해롭다는 거죠. 아파트를 그냥 1층에 살면 되잖아요. 방범창 달구서 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애가 뛰어다닐 동안 단독주택으로 잠깐 전세 갔다 오세요. 월세를 차라리 아파트에 살지 아파트 그냥 전세 내놓고 월세 내놓고 그 환경이 중요하고 또 하나 책에 있어서는 지금 좀 위험한 게 엄마가 골라준 게 재밌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가 얘가 고르기 힘들 정도로 책을 권해야 돼요. 그게 6분의 1에서 9분의 1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6가지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5개에서 9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만 자기주도성을 느낀다. 즉, 아이의 독서량이 한 달에,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4, 5권이잖아요. 곱하기 9를 해봐요. 그러면 5, 9, 45죠. 한 달에 50권을 권장을 해야 돼요. 50권을 갖다 주는 거야, 책을. 네 권만 읽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5개만 읽어도 돼. 엄마가 50개를 권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왜 아이놀이북이라든가 일주일에 4권씩 이렇게 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만 읽으라고 꼭 제가 그때 강의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럼 최소한 4분의 1이라도 되잖아. 5분의 1이라도 되잖아. 하나만 읽어도 돼. 근데 돈이 아까우니까 다 읽히는 거야. 다 읽혀버려. 아까 얘기했죠. 이 상자 안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선택 능력이 사라지잖아. 선택 능력은 뭐죠? 이 밖에 있는 걸 고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현재 상자 안에 있지만 비닐하우스 밖에 뭐가 있어? 엄마, 나 저거 갖다가 하우스 안에서 키우고 싶어. 이 능력이거든요. 고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를 수 있는 그 트레이닝은 내가 싫어하는 거를 골라도 봐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걸 고르는 걸 봐주지 않고 어떻게 얘가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 때문에 뿌리 깊어졌다고요. 그걸 내가 싫어하는 걸 선택하는 걸 보지 못하면 얘는 선택 능력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이 벌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책 많이 빌려야 되죠. 아이 키울 때 유아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그중에 하나 제가 조금 실패했던 게 자율성을 침해를 안 하는 그렇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했던 게 정리정돈을 시키지를 않았었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장난감이나 뭐 가지고 놀면 자기 방 안에서 그냥 마음대로 해놓고 놀게끔 했는데 그렇죠. 사실 학교 가니까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정리하는 거를 조금 집에서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했던 교육 방법이 틀린가 하고 아이한테 그 이제 얘기들을 했더니 반발이 반오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바로 할수 있는 곳,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가까이 두고 있는 거다. 나름의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그거를 왜 바꿔야 되냐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거기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랬던 걸 수도 있지만,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너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힘든 것, 번거로운 것도 해야 된다 하고 교육을 하고, 그거를 제가 이제 그런 선생님 자, 말씀대로 했거든요. 이렇게 하세요. 그게 잘못 되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아직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을 구분을 못하는 나이야.
그 나이는 몇 살에 올지 몰라요. 탁,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가지고 놀 때는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조화를 이해를 못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에서는 일단 치우지 못하게 하고 더 풍부한 장난감이라든가 더 풍부한 걸 집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욕구를 채워줘 버려요. 그러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욕구가 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 불편함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집에서 하던 대로 또 학교에서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방과 후에 제가 가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돼요. 엄마가. 내가 가서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말입니다. 제가 공교육 활용학이라는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학교를 굉장히 괴롭혀야 돼요. 유치원이나 학교를. 제가 우리 아이를 유치원 보낼 때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애가 가끔 유치원에 가기 싫단 말을 합니다. 그럼 100% 그 전날 유치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억압, 다툼, 훈계, 또는 눈총.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가. 100%는 아니지만 90% 정도는 그래요. 걔도 왠지 가기 싫은 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 애한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안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해법이.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애가 다니는 유치원에 CCTV가 없거든요. 모두가 반대하는 거야. 공립 유치원인데 법률적으로 그 유치원의 선생님들의 뭐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면 CCTV를 못 달게 돼 있어요. 학부모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못 달게 돼 있어요. CCTV가 없어. 어떻게 증거를 찾아요? 은근히 오는 억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애들은 금방 느끼거든요. 애들은요. 5살 이전 애들은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실험한 겁니다. 같은 교실 내에 있어도 소화불량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얘기를 쟤한테 안 했어. 애한테 안 했어. 근데 나는 저 집애가 산만해서 너무 싫어. 이런 아줌마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 내 마음속으로 싫어하는 기운만 보내. 걔한테. 그래도 장이 뒤틀립니다. 애들이. 그만큼 민감해요. 애들은. 방법은 뭐냐. 가기 싫으면 안 보내야 돼. 그 방법 말고 없습니다. 왜? 증거를 찾아서 유치원 교사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가서 무슨 얘기하면 더 안 좋게 하거든. 더 악화가 돼버려요. 방법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3분의 1까지 허용이 돼요. 결석이. 모든 학교가 공교육이. 3분의 2만 출석하면 전체 출석일에 3분의 2만 출석하면 학년이 올라갑니다. 졸업이 가능해요. 맥시멈 3분의 1은 결석시킬 각오를 해라. 애가 가기 싫어하는 거는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다. 이거죠. 공교육을 잔인하게 이용해야 됩니다. 왜 공교육은 절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공교육은 공령이죠. 공령은 자기 몸을 위해서 돌아가는 그 안에서 먹잇감을 제공해주는 초등학생 한 명당 한 달에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돈이 1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선생님 월급, 시설비 뭐 1인당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안 보내면 매달 100만 원이 손해가 나요. 그러니까 안 보내면 아깝잖아요. 100만 원 아깝잖아. 그러니까 3분의 2라도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애가 가기 싫을 때 보내지 말아봐요. 개근상에 대한 지금은요. 개근상에 대한 환상을 깰 때가 이미 10년 전부터 왔어요. 개근상, 성실성. 여러분 인간이 로봇보다 성실할 수 있어요? 성실성의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완전히. 지금 커피숍, 호텔 다 무인화되고 있잖아요. 성실해야 되는 거는 인간의 성실성을 요구하는 모든 분야는 반드시 무인화됩니다. 아주 급속도. 그 4차 산업혁명에 무슨 구루라고 인정받는 대단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 세상이 디지털화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디지털화될 수 있는 모든 것은 100% 디지털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인공지능 로봇이 나왔을 때
결과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요, 잘 노는 것밖에 없어요. 뭔가 일이 필요한 분야는요, 인공지능 로봇이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다 할 수 있어요. 잘 노는 거나 아니면 창의적인 지식인이에요. 창의적인 지식이거나 잘 놀거나. 아, 이거 말고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인간관계를 해주는 거. 친구가 돼주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들어만 주고 돈 받는 사람 있고 아시죠? 미국 직업 중엔 그거 있어요. 같이 산책해주고 돈 받는 거. 시간당 뭐 7달러, 5달러. 네네 해주고 같이 걸어 다니고 하면 돈 받아요. 그게 이제 관계. 근데 관계하고 창의적인, 좀 약간 창의적인 거 하고 잘 노는 거. 이거 세 개만 남아요, 인간한테는. 그리고 다 사라진다고 보면 돼요. 다 디지털화 되고 다 로봇이 하게 돼요. 인공지능이. 그 시대를 지금 고등학교 이하는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대학생은 과도기겠지만 고등학생 이하 그만큼 좀 빨리 올 것 같다는 거죠. 되게 빨리 올 것 같아요. 특히 지금 2035년 보통 이렇게 보고 2030년. 2030년 몇 년 남았어요? 계산해 보세요. 11년 남았죠. 11년. 그죠? 11년 남았어요. 애들이 성인이 될 나이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쓸만한 데는 다 이렇게 돈 되는 데는 다 무인화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죠. 무인화 될 수 있는 데는 100% 다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도요. 예산이 없으면 저항을 못 합니다. 국가가 세금이 적게 들어왔어. 그럼 공무원 월급을 주기가 부담스러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무원 중에서 무인화가 가능한 공무원부터 자르는 거예요. 인원 감축. 국가가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무인화는 가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다음 질문 좀 없으신가요? 지금 4시 이제 거의 됐네요. 네, 괜찮아요. 아, 소리 안 들리는데? 올리고 가까이 대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보시면 되게 미술에도 소질이 어렸을 때부터 많으시고 책을 쓰신 거 보시면은 뭐 노래에 대한 건강에 대한 것 때문에 노래에 대한 책도 쓰시고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한 IT도 전반적으로 정말 천재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천재가 아니고 책을 많이 봤을 뿐이에요. 네, 아이도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네. 올리고 네. 초등학교 때까지는 네. 글쓰기를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학생인가 봐요? 남학생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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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까지는 시험 공부를 이렇게 논술적으로 많이 저희 학교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지만 이렇게 글쓰기를 하는 작업자들이 이런 게 필요로 요하진 않지만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글쓰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글쓰기 안 싫어하고 안 하는 친구가 중학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도 이 텍스트 이런 문자의 시대에서 영상의 시대로 분명히 넘어가는 흐름은 지금 이제 와 있고 또 이 문자나 숫자는 인공지능이 훨씬 인간보다 더 잘 다뤄요. 제체 오타가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독수리 타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막 오타 읽으면서 오타 찾았는데요. 잘못 쓴 거.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서두에 했던 얘기가 뭐였죠? 스마트폰 활용하고 네. 책 보기하고 글쓰기 세 가지가 나왔었죠.
이렇게 하세요. 집안 환경을 스마트 홈으로 바꾸세요. 바꾸시고, 휴대폰으로 TV나 냉장고를 조작하는 체험을 지금부터 주시고, 지금 몇 학년이죠? 말만 하면은 글을 써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만 하면은 이렇게 워드를 쳐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어디서 구해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에 말만 해도 한글 문서에 글이 써지게끔 해주세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싫어하는 원인이 앉아있기가 싫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이야기하듯이 글을 쓰면 잘 쓸 수 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엄마들 그런 실험을 안 해요. 그게 원래 가능한데. 예전에 버트런드 러셀도 책을 쓸 때 자기가 타이핑을 안 했대요. 싫어. 그래서 비서가 타이핑을 해줍니다. 이게 말로만 해요. 책 제목 뭐, 일장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좋아해. 근데 이게 싫어. 이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천재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글쓰기를 싫어하는 것 자체가 그 원인이 굉장히 단순한 원인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이런 처방을 내리는 이유는 그게 미래 사회에 훨씬 더 잘 어울려요. 네, 훨씬. 보는 거, 읽는 거는 좋아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두지만 그 말하는 남자라고 그랬지, 말은 별로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 또래 애들보다는 좀 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를 주면은 별로 얘가 동기부여가 안 돼요. 애들은 보통 대략 20대까지는요. 인간은 자기 친구들하고 비교하는 게 본능이에요. 경쟁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거를 다 자랑하려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네들은 타이핑하면서 글 쓰지, 나는 말하면서 숙제해. 뭐 이런. 글을 안 쓰다가 갑자기 글을 쓰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아주 단순한 차이점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동기부여를. 그 경쟁이 모든 동물은 놀이 행동기 때 형제나 동료들하고 이렇게 이기기 위한 그 비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형제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반 친구나 옆집 애들하고 이제 본능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이들의 정서를 보호하는 방법은 얘가 그냥 이렇게 전 과목을 다 그냥 이렇게 제일 못해. 예, 자기 반에서. 그러면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걸 잘하게 만들면 된대요. 그럼 학교에 가서 자기는 그 얘기만 한대.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근데 그게 학교에서 쉽게 안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1등이야. 그래서 그런 애는 그렇게만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카멜레온 10마리 키운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 엄마가 돈을 좀 투자해가지고, 얘가 그냥 다 공부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카멜레온 10마리를 사준 거야. 파충류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다른 과목은 전부 못하는데, 파충류에 대한 지식은 대학원생이 될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비교 갈 수가 없는 거야. 카멜레온 10마리 키운 건 애가 자기 반에 아무도 없어. 이런 식으로 그 정서하고 지능의 그 보호막을 쳐주는 거야. 보호막. 그 학교에 없는 거를 아주 세게 해줘야 돼요. 아주 강력하게. 게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그 VR, 가상현실 게임의 가장 좋은 기기가 롯데타워가 있대요. 새로 지은 거. 그래서 제가 게임을 좋아하면은 내가 이렇게 합니다. 대학 등록금을 저축을 하지 말아라. 그것을 10번으로 쪼개서 그 VR 체험을 한 달에 한 번씩 가라 이거예요. 대학 등록금을 포기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그거 한번 체험할 때 한 2, 30만 원 할 수도 있어요. 가격은 지금 정확히 하진 않는데 2, 30만 원 하기 때문에 성인도 제대로 체험하기 힘든 가격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내가 초등학생인데 한번 체험할 때 2, 30만 원인데 그것을 매달 해주고 있는 거야. 엄마가 알바를 해야 되겠죠. 그럼 뭐죠? 얘는 전국에서
최첨단 VR을 가장 많이 체험한 초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1등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그 1등을 만들어주는 체험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굉장히 잘 통해요. 그게 중학교 되면 안 통해버려요. 이런 줄 알아요? 그게 별거 아닌 걸 알아버려요. 그게 별거 아닌 거를 모를 때 딱 해버리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독돼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최고라는 거에 중독이 돼버려요. 그게 초등학교 때 그게 세뇌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 윌리엄 제임스의 전쟁, 사랑, 확신 중에서 자기는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가 완전히 체질화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게 언제 무너지느냐? 초등학교 때 무너지는 겁니다. 수미양가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성적 없앴죠. 없애도 다 안 되매. 누가 뭐 그거 누가 1등이 다 어떻게 안 돼요. 그거 없애도 그걸 진짜 철저하게 모르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주관식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유럽 이런 데는 객관식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평가를 아예 못하게 하려고. 평가도 1대1로 면접 평가만 하는 거예요. 비교 평가 누구 1등 뭐 잘했어 상 주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주려면 다 줘야 돼. 전체 다 줘야 되고 공개적으로 상 주는 행위도 사실은 열등감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면접평가로 다 끝내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정말 그런 보호가 중요합니다. 근데 공교육에서 보호 안 해주죠. 엄마가 보호 안 해주면요. 이 세상에 우리 아이의 그 어떤 긍정적 확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아빠는 보호 잘 못 해줍니다. 왜냐면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요. 서열 문화에 이미 쩔어 있어. 서열에 쩔어 있어가지고, 그게, 너 그렇게 되면 임마, 그 핫벌이밖에 안 돼.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남자들은. 안 돼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존재는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그냥, 마이크가 됩니다. 그냥 하죠? 이제 녹음이 돼서. 그래서 돼요. 선생님이 가장 유명한 시기에 네. 공교육에 자꾸 이제 피폭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피폭된 아이들이 재생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죠? 아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 꽤 긴 시간에 믿음의 시간인 것 같아요. 긴 믿음의 시간. 우리가 그 상처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상처를 준 기간의 두 배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 첫사랑을 잊기 위해서는 그 사랑한 기간의 두 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얘가 관리를 받아버렸으면은 10년 동안 관리를 받았으면은 관리받지 않는 20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도 잘못하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 네. 20대, 30대 장가가고 직장생활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에 너는 20년 동안 백수여도 좋아 이걸 참을 수 있는 엄마가 있냐고요. 20대 30대 때 백수여도 좋아 40대까지 백수여도 좋아 이걸 엄마가 참을 수 있냐고요. 네,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사를 가세요. 자기를 전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서 참아내는 겁니다. 40대까지. 그래서 20년이 걸릴 수, 20, 30년이 걸릴 수, 믿음의 시간이. 그리고 뭐냐면은, 내가 너를 초등학교 때, 막 엊그제로 주사기로 막 영양분을 주고 바람도 안 불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온실 속에 화초가 되어버렸어. 그럼 제가 비닐하우스 치는 알바를 해봤거든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칠 때 바람. 이게 아주 그냥 하루에 끝날 걸 일주일간 공사하게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야생은요, 그만큼 바람이 많아요. 바람이. 근데 그 바람의 맛을 얘한테 안 줘버렸어. 무서워서 취직을 못합니다. 무서워서 원서를 못 내요. 도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도전을 못하면 뭘 못하냐면은 경험을 못하게 되는데 경험의 축적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대 청년들이 불행하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 20, 30대 백수 청년들이 많잖아요. 실업률 높잖아요. 영원히 백수가 된답니다. 왜냐? 분석이 나왔어요. 왜?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취업을 해야 직장 경험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군대에 말뚝박을 하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대요. 병장, 옛날에 우리, 정말,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 정말 바보 같은 애만 말뚝박았어요. 군대에서 제일 고문관한테 선임하사, 인사계, 인사계. 인사계가 보통 상사거든. 상사가, 야, 너 사회 나가 살거 없어. 그냥.
군대에서 말뚝박아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때는. 우리 전까지. 지금은 그 병장에서 하사 달라고. 그러니까 사회에 안 나오려고. 군대에서 안 나오려고 막 공부하고 난리가 아니래요. 나와서 취직이 안 되니까. 경쟁률이 몇십 대 1입니다. 군대 말뚝박는 게. 예전에 아무도 안 그랬거든요. 그만큼 사회는 바람이 강해요. 그래서 일찍 그 온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특목고 떨어질 때 보통 엄마들 이사를 간대요. 강남 엄마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과학고를 떨어져서 자기 애가 왜 그때까지 너무 자랑질을 한 거야. 우리 애가 공부 잘한다고 자랑질을 했는데 과학고 떨어졌어. 근데 과학고 떨어진 걸 아는 엄마 한 다섯 명밖에 안 돼. 그래도 그 동네를 떠나요. 창피해가지고. 먼 동네 이사가서 거기서 일반 고등학교를 보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피신을 하거든요. 피난을 가거든요. 비교당하지 않는 안전처로 도망을 가야 돼요. 그리고 긴 믿음의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 자식한테. 방황의 시간. 그 어떤 방황이 있는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초등학교 때 한번 잘못 잡아놓으면 40대까지 참아내야 되니까 이거를 너무 힘든 거죠. 이상입니다. 네. 끝내버릴까요? 네. 나는 뭐 질문 더 해도 되는데 4시 10분이니까 행사해야 되잖아요. 행사 뭐 있잖아요. 뭐. 일단 예 작가님하고 많이 더 얘기하시고 싶을 텐데 끝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작가님께 박수. 감사합니다.